말장난, 유병재. 유병재,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병들고 늙어서도 재미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말장난, 말이 시집이지 장난도 아니고 난 그런 거못 써요. 프롤로그, 작가의 말, 작은 재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앞글자를 맞춰 적당히 말을 완성하면 박수를 받곤 했습니다. 평생을 존재하지도 않는 스스로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살아왔기에 이번에도 내가 사실은 천재? 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비해 많은 것을 누렸다는 증거로 이번에도 부끄러운 책을 내놓습니다. 시집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창피해서 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행시가 시가 아닌 건또 아니니까. 왼손 손바닥을 보면 손끝 모양에 시라고 적혀 있어 인간은 누구나 시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누군가의 구라가 떠오릅니다. 의외로 글은 쭉쭉 써졌습니다. 의도치 않은 슬럼프로 의욕이 꺾일 때나 의지박약이 됐던 순간도 있었고, 그로 인해 의미불명의 문장들도 꽤 남았지만, 결국 책이 완성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선인세 때문입니다. 선인세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간사하게 만듭니다. 마감이 없으면 똥도 못살 인간에게 일정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 20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작가의 말을 끝내야 하는데, 사실 끝맺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즉흥으로 삼행시를 하다가 다음 글자가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들을 막 늘어놓곤 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중에 기억도 못할 말을 그냥 호흡하듯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만, 언어라기보다는 차라리 날숨에 가까울 그런 말들을 막 내뱉곤 하는데, 지금 제가 더 조급한 이유는 보통 이런 작가의 말 마무리에 사랑하는 레이첼에게라든지 존경하는 아버지에게라든지 독자는 모를 작가 개인의 소중한 사람에게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전 당장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면 지구를 위해라든지 세계 평화를 위해라든지 뭔가 지구촌 단위의 멋있는 말을 하는데, 난또 세계 지리도 안 했고 한국 지리도 3등급인가 맞았나? 선상지나 범람천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으니까, 아우, 여튼 무슨 말이든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의미 없는 말이면 안 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거니와 평소 내 생각도 담겨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목적은 일단 차례대로 읽어주시는 건데, 순한 맛, 기억, 기를 쓰고 잊으려, 억지로 잊지 않으려, 새벽, 새로 사귄 고민들, 벽돌되어 머리맡에, 하늘, 하루 종일 혼자라 생각했는데 늘 함께였어. 응원, 원하는 대로 해. 강아지, 강한 척은 나만 할게.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지금처럼 곁에만 있어줘. 고양이, 고생으로 꽉찬 하루. 양아치 틈바구니 속에서도 집에 갈때 웃는 거. 이거 다니 덕이야. 반려된 내 인생마저 여지없이 안아주는 너. 마중 나온 엄마의 존재를 음미하는 것. 고구마, 고생하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다 겪어봤는데.
근데 지금 젊을 때 조금 힘든 거는 나중에 돈 주고도 못 산다? 너 그렇게 값비싼 젊음을 갖고 그냥 썩히고만 있을 거야? 구라 좀 보태가지고 나 때는 일주일에 5시간 자고 일하면서도 그저 나를 받아주는 이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지. 너 지금 하는 노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 이 말이야. 도라이바가 와서 딱 박힐 나사 같은 인간. 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너 고생하는 건 내가 다 알지. 근데 너 지금 젊을 때 우울. 우. 우리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울. 울지 말라고는 하지 말자. 요즘 요 요리조리 즈 즈려 밟히며 음지에서 살고 있어.